아침해가 떴습니다. 굿모닝 하와이. 우리 사인이는 정말 잘 자고 있네요.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. 우리는 조식 뷔페를 신청하지 않고 아침마다 다양하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뭐 이것저것 사 먹어보죠 뭐. 저 위에서 한번 가볼까요? 브렉퍼스트가 여기 있는데 먹어보죠 뭐. 사람이 많네요. 아침을 사서 이제 숙소에 가서 먹으려고 합니다. 풍경이 참 좋네요. 이거 산 거거든요. 경찰이 출동했습니다. 마치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, 마치 무슨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지, 경찰차가 지금 한 5대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나갔습니다. 역시 미국인 건가요? 그럼 그거고, 저는 뭐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, 들어와서 먹어야겠죠. 동물원이 아침부터 열었나? 저희가 묵은 숙소는, 이 동물원 바로 앞에 있습니다. 호놀룰루 지우 바로 앞에.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묵은 숙소입니다. 퀸 카페인 호텔. 여기 1층에서 커피를 하나 사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며 먹어야겠어요. 여기도 뭐 나름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퀸 카피올라니 낫 커피인가요?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. 아침을 사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침을 이렇게 사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. 꼭 아침 뷔페만 먹을 필요는 없겠죠. 소연이가 아직도 자고 있구나. 자, 아침 식사로 사온 거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일단은 이거는 프렌치 토스트고, 이거는 이제 여기에 메인 브렉퍼스트 메뉴 중에 하나인데, 어디 봅시다. 와, 여기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다고 하는데, 먹어봐야 되겠군요. 프루트, 과일하고, 이 정도면 뭐 괜찮죠. 저기 불이 났습니다. 아, 왜 이렇게 소방차들이 달려가나 했더니 저쪽에 불이 났네요. 이게 무슨 일입니까, 이게? 용기가 개준다. 서인아, 불이 났어. 벌써 갔어, 서인아. 저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? 어? 건물에 차단했나 봐. 사장님, 문 나와, 부딪혀줘. 건물은 아닌 것 같아. 연기 많이 난다. 너무 안 좋은 거야. 연기는 너무 안 좋은 거야. 연기는 너무 안 좋은 거야? 근데 엄청 큰 엄청 큰 괴물.
괴물불 아니야? 무서운데. 괴물불? 야, 소방차 갔으니까 이제 빨리 불 꺼지겠다, 그치? 계속 간다. 제가 도망가고 있어. 연기가 나서. 그 와중에 여기서는 또 이렇게 저 검은 연기 너무 무서운 건데. 동물원은 그대로 또 동물원 구경들은 또 사람들은 하고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그대로 수영을 하고 불 끄는 사람은 불 끄는 일을 하고 저기 구름이 다 꼬미칠 텐데 맞아 이상하게도 구름을 아 이거 생각보다 빨리 안 꺼지나 본데요, 불이. 무슨 일이 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경찰차까지 저렇게 가네요.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? 연기가 너무 심해. 이 검은 연기가 이 검은 연기가 저기도 다 가고 있어. 정말? 바다 쪽으로 가고 있구나. 그런 바다가 너무 검어져서 사람들이 싫어해. 맞아. 다 갈 거야 집에. 아, 다 집에 갈 거야? 어디도 다 갈 거야. 어디로? 집에. 어느 집? 어디 집? 비행기 타고? 응. 근데 연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? 맞아. 하지만 가까이 가면 위험해. 맞아. 불이 많이 작아졌다 그래도 서인아. 이제 불을 끄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얀 연기가 지금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 소방차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 것 같아요. 서인이 어디 가는 거예요? 맥감 사러 가는 거야? 오늘 아침에 여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죠. 자, 나가봅시다. 아침에 나갈 땐 항상 이 길로 나가게 돼 있죠. 오늘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사 먹었던 룰루스가 위에 있네요. 오늘도 역시 하늘은 푸르디 푸릅니다.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. 이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두 명의 경찰관들이 순직했다는 사실을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
소방관님들과 경찰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